네, 안녕하세요. 서경벌곡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벌곡은 이제 핵심 정리를 보면 연대 및 갈래로는 고려시대 고려가요입니다. 뭐 고려가요는 그때 당시 이제 민간인에서 전해지던 유행가요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궁중음악으로 수용된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뭐 넘어갈 길이거든요. 작품을 그냥 빨리 봅시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 작품은 구성은 3연이에요. 분연체라는 건 그냥 연이 구분되어 있다는 쉬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참고서나 아니면 인터넷 해설 같은 걸 잘 보면 이 노래는 1연은 여자가 하는 말, 2연은 남자가 하는 말, 3연은 다시 여자가 하는 말 이렇게 대화체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사실은 대화체로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고려가요가 좀 이제 약간 맥락 구성이 약간 좀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뭐 중간중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시의 흐름이 좀 일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구성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해서 학교 수업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다가 가려답게 삼음보, 즉 세 덩어리로 이제 한 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삼음보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의미 없는 여음구랑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반복되는 구절이 각 행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빼고 나서 실제로 해석을 하는 부분만 따졌을 때 삼음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거는 선생님이 본문하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은 서정적인 작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의가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요. 우리가 흔히 김소월 노래를 배울 때 특히 진달래꽃 같은 거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계보에 있는 작품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이 잘 드러난대요. 뭐 솔직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면 뭐 모든 나라의 유행가를 다 보면 남녀 사이에 사랑 얘기가 많은데 뭐 굳이 우리만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겠는데요. 자,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은 1년이에요. 상황을 좀 먼저 알려주면요. 선생님은 남녀 사이의 대화로 설명할 겁니다. 이별 상황인 거예요. 이별 상황에서 여자가 야, 가지 마. 나 버리지 마.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지금 약간 매달리는 입장? 근데 이게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다른 이제 이별의 정한의 계보에 있는 가실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시의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떠나면 그냥 떠나는구나. 슬프지만 보낼게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되게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본문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히 마르는 이 부분에서요. 여기 서경부터 아질가 이 부분은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서경 이 부분은 얘랑 똑같아요. 밑에도 다 같은 형식입니다. 닭꼰대, 닭꼰대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석하지 않고요. 여기 아질가는요. 얘는 그냥 뭐 감탄사, 여음구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해석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부분만 읽으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게 서경, 즉 평양이 서울이지만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자기의 고향에 대한 약간의 애정과 자부심이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은 서울 사는 사람이 있고요. 대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대구 사는 사람들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난 서울 사는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서울이지 뭐 이런 느낌 있죠. 뭐 또 대구분도 대구분들 나름대로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군소 뭐 이런 데다가 네 대구 아이가 이건 부산인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대구분들 미안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고향 대구라서 저 안 싫어해요. 어쨌든 다음. 자,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들이 이제 후렴구인데요. 이 후렴구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거는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윤활유 역할로 들어가는 얘도 이제 조음구 여흥 약간 이런 거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닭꼰대 쇼성경 고 요이 마른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여기 닦은 곳은요. 여기 해석은 새로 닦은 곳인 소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내가 털을 잡고 살아온 곳, 즉 내가 털을 닦은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아온 이 소성경을 내가 사랑하지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여행으론 질삼배 바리시고 즉 너와 즉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길삼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다음 보시면 자 괴실한데 우러검 존니노이다 즉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라도 당신을 쫓아갈게요. 자 맥락을 쭉 보면은요 나는 서울 사람이고요 내가 살아오는 곳을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이 나와 헤어진다고 한다면 내
길삼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저는 당신을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삼배 있죠. 길삼배라고 써 있는데 자 이건 옛날에 이제 여자들이 집에서 하던 일이죠. 남자들이 이제 농사일을 짓고 오거나 바깥 일을 하면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산 업무가 길삼배, 즉 천을 짜는 거예요. 즉 이 길삼배를 버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거든요. 즉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 이 1년 부분의 화자가 여성이구나라는 것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년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여자가, 야, 나 버리고 가지 마, 따라갈게. 나 버리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빠 못 믿니? 이렇게 하는 구절이에요. 맥락이 이상한가? 다시. 앞에서는 저를 버리고 어디를 가세요? 하는데, 여기서는 나 못 믿어. 아, 괜찮아. 돌아올 거야. 우리 믿음 영원해. 이렇게 지금 타이르는 장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해석을 보시면, 자, 구슬이 바위에 뒤신들, 자, 요 구절이요. 자, 앞에 강의인 정석가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석가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년이랑 내용이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슬은 뭐를 상징하냐면요, 남녀 사이의 사랑 혹은 만남 이런 거를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위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시련 혹은 지금 잠깐 있는 이별 이런 거를 의미해요. 글씨가 참 아름답죠. 어쨌든 이게 무슨 상황이냐, 목걸이를 구슬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뭐 유리구슬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두꺼운 실에다가 촘촘하게 껴서 목에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높은 데 들고 있다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바위에 부딪히면서 유리구슬은 깨지겠죠. 즉 우리의 사랑이 지금 잠시의 이별을 만날 수는 있어. 잠깐 헤어질 수는 있어. 그런데 기니딴 그칠이까. 라나는 여음구입니다. 해석을 하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즉 우리 믿음, 실 같은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자 지문해를 외오금 여신달. 즉 천년을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자 신이딴 그칠이까 우리 믿음이 끊어지겠니? 이런 식으로 달래고 있는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년으로 가서요. 여기서는 다시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인데 여기 상황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해야지 좀 이해가 돼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지금 버스 안에 운전사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떠나보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운전기사한테 시비를 겁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운전하러 나와서 지금 내 남친이 군대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아저씨 집에 가갖고 부인이나 간수 잘해요. 부인 바람피러 다니는데 내 남편 데리고 가지 말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이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스러움을 표출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대동강의 넓은지를 몰라서 자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배를 놓았느냐. 즉 대동강의 넓은 줄 누가 몰라? 어, 왜 배 놨어? 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실 엄란디 몰라서 즉 네 아내가 음란한 줄 몰라서 즉, 바람 피는 줄도 모르고 열배 아질가 열배 연진다 사공아. 즉 다니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이런 식으로 지금 시비를 막 걸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대동강 건너필 고질려. 여기서 이 꽃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꽃이라는 것이 자 이게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자를 상징합니다. 요거를 생각으로 밑에 읽어보면요. 자, 배타들면 겉골이이다. 이 나나는 내가 걷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음꿈이야. 의미 없어요. 즉, 해석을 하면 배를 타고 가기만 하면 즉, 님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다른 여자를 꺾을 것이다. 여기서의 꺾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냥 바람 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가지 마. 너 바람 필 거잖아.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가지 말라고 막 붙잡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 시는요. 자, 그럼 이제 사경벌곡은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 나머지 중요한 고전 작품들도 차례차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